미국 야후 스포츠는 지난 7월 20일 기상 전문가 칼 파커의 칼럼을 통해서 도쿄올림픽은 무더위로 인해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역시 과거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점점 사실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림픽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금 역시 잡히지 않는 팬데믹 상황과 선수촌에 입장한 선수들의 불만, 그리고 똥물 수영장까지 끊임없이 논란을 생성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네덜란드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상하게도 한국과 비교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에 도착한 선수들 중 일부는 전염병 확진 판정을 받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요구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지만 일본에 입국한 뒤 일본 측의 안일한 방역체계로 인해서 결국 감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안타깝게도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 따로 일본 측에서 마련해둔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마련한 격리시설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선수들이 확진자 격리 환경이나 식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실제 상황이었는데요. 네덜란드 여자 태권도 선수인 레슈미 우긴크는 열리지 않는 창문을 밀어내는 모습과 더불어 침대와 선글라스, 태권도 장비 등으로 만든 모형을 만들어 침대에 앉히고 올림픽 감옥의 새 친구라고 하는 비꼬는 게시물까지 게재했고 더불어 감옥 탈출 계획 우리는 공기를 원한다라는 자막이 적힌 영상까지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비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선수 야콥스 캔디 역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없고 너무 비인도적이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주 막다른 곳에 내몰렸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이처럼 선수들의 격리시설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격리시설에 내몰린 선수들에게는 흰쌀밥 한 공기와 간장으로 끼니를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후식으로 과일을 보내주지만 칼이 없어 네일파일을 사용해서 먹었다는 후기도 전해지고 심지어 이곳은 모든 게 이상하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의 격리시설 환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임시격리시설의 깔끔한 환경으로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비록 호텔 같은 멋진 환경은 아니더라도 일본과 다르게 창문도 마음껏 열 수 있고 결기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호물품 역시 물과 도시락 등 깔끔하게 제공되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들은 대부분 비록 통제된 환경이기는 하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후기들이 각종 SNS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런 한국의 격리시설과 다르게 일본은 통제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감금을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 감염이 확진돼 격리된 네덜란드 선수들과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장시간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올림픽 조직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하루 고작 15분간 창문을 여는 것을 겨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을 채운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네덜란드로 떠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은 기본 감염 대책도 없고 심지어 후속 조치도 엉망이다 보니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격리된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처리하는 독특한 방법에 완전히 감동했다. 이걸로 인해 일본은 제대로 한 방 먹은 게 틀림없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해. 선수들은 하루빨리 일본에서 탈출하길 바래. 정말 안타깝지만 그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본의 격리시설은 과거부터 큰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특히 골판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골판지로 격리시설을 만든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한결 나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알겠습니다.
내가 알던 20년 전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일본의 대처가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한국은 비록 일본처럼 호텔에 격리시설을 마련해두지는 않았지만 훨씬 나은 시설과 맛있는 식단을 제공해줬을 거다. 일본은 차후 어떤 대책도 마련해두지 않아서 우리 선수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모든 올림픽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도쿄올림픽만큼 연달아 터지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올림픽들과 도쿄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창, 런던, 리우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는데 일본은 유독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이 이 정도로 무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선수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가격리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어.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일본은 최악이고 말이야. 전도유망한 선수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서로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놓고 최악의 환경을 제공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미리 절차를 알았더라면 데뷔를 했겠지만 워낙 일본이 완강하게 나왔고 자신있어 했다 보니 당연히 대비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어. 이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의 반응을 찾아봤어. 그들은 정말 한결같았다. 추락사고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 방을 제공했다고 하던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지 않았어. 이것은 마치 감옥 같다. 고작 15분만 창문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지? 일본은 뭐든지 15분인가. 기자들에게 하루 자유시간도 15분이었잖아. 도대체 15분과 바이러스의 연관성이 있기라도 한 거야. 다른 기사에서도 봤지만 이번 올림픽은 원래부터 그럴 예정이었던 거다. 감염의 위험이 있고 감염되면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고 절대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야. 일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은 완벽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하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나라다.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반 선수들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국의 메달 획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무리한 식단을 내밀었어. 정말 치졸하다. 평창올림픽 때 적어도 음식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때도 있었던가?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식단을 가져와 새로운 급식소를 차렸었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치졸하구나. 이 정도였다면 한국인들은 감히 천사인 거야. 어떻게 저런 일본의 만행을 보고 참을 수 있었던 건지 정말 한국인들은 위대한 것 같다.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 올림픽 대회에서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오늘 일본의 격리시설을 보고 충격받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